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마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날짜로 토요일, 미국 날짜로 금요일인데 오늘 이상하게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이제 정보가 많이 나와서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XRP 커뮤니티는 제가 앞서서 전달해드린 소식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기타호 회장의 발언. 바로 2019년에는 세계 랭킹 안에 드는 20개의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도 전혀 질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발언입니다. 여러분이 XRP를 투자를 하시고 계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리플사가 스위프트사의 점유율을 몇 퍼센트 뺏어올 때마다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자, 그리고 이렇게만 된다면 올해 안에 리플사는 스위프트사의 많은 사업 비율을 빼앗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지금 최근에 XRP 커뮤니티를 들었다 놨다 한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인도 정부에서 XRP 밸리데이터, 즉 유효성을 검사하는 검증자 노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또 한번 떠들썩했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인도 정부에서 XRP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리플사의 아시시 빌라가 이제 50% 이상의 인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고 계약을 한 적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인도 정부에서 전자지불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 및 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일파만파로 퍼졌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제 XRP 차트에 나와 있는 그 인도 정부 관련된 노드입니다. 이제 주소를 확인을 해보면은 인도의 정부 쪽 관련된 그 노드로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overnment of India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알고 봤더니, 이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IIT 봄베이라는 인도의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소유한 대학교, 국립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대학교에서 이 노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들 중에 이렇게 대한민국 고려대도 하나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다면은, 아, 그 노드는 대학에 관련된 노드였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과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은행장 이한 대화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스티브라는 사람이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XRP는 리플넷과 함께 브리지드 커런시로 국제 송금에서 사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질문을 남기고 나니까 난데없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은행장이 답변을 합니다. 이 governor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마크 카니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 governor라고 나옵니다. 그쪽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답이 굉장히 긴데,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는 아니고,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은행은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2016년도에 여러 핀테크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했었고, 그중에는 리플사도 있었다. 거기서 이제 개념 증명 관련 이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RTGS, 한국말로 하면은 즉시 결제 제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엄청난 디테일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노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리플사와 이런 실험을 한 후에, 개념 증명을 한 후에 이제 RTGS를 이제 전부 다 갈아엎고 새로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시스템을 다 바꿔서 국제 송금을 하게 됐을 때 중간 은행들을 거치는 것을 없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격을 절약하고 그 고객들을 더잘 서비스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이 중개자들을 없앤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어본 그런 개념이죠. 그동안 썼던 것이 스위프트넷, 많은 중개자들이 중간에 있었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여태까지 알아봐 왔었죠. 특히나 이제 XRP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결과가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로부터 나중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Verso Exchange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인데요. 이제 여기서 화이트페이퍼를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읽어봤다고 해요. 이제 2018년 9월 1일 날 나온 백서인데, 이 백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리플 엑스 커런트와 엑스 래핏을 사용함으로써 이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나갈 것이다.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에서 엑스커런트랑 엑스래핏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백서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추에 이어서 벌스에서도 역시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발표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소식이죠. 제가 지난번에 리플 2019년 출사표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렸던 소식인데 좀더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월 30일 날, 이제 그리고 31일 양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파리의 핀테크 포럼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빵형과 이 가필드, 스위프트의 CEO죠. 이 둘이 한 자리에서 한 스테이지에 같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런 충격적이고 약간 어이가 없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뭐 거의 UFC 파이트 수준이죠. 이 둘이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둘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라도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일단 주제는 Let's send the money라고 하는데, 이제 송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것 같죠. 이 굉장히 어색하고도 파격적인 이 자리,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될지 이제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미팅이나 이제 미팅이 진행되었을 때 속보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상합니다. 굉장히 수상하고 이게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둘이 허락을 했으니까 이런 게 성사가 됐을 텐데 이건 뭐 거의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국제송금이 기다려. 왜 개발도상국에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머니2020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인터뷰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페이살 칸이라고 하는데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했는지 일단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죠. Developing. Why are remittances so important? Well, remittances are extremely important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emerging markets, the top 10 receiving countries like India, Nigeria, Pakistan, Bangladesh, Philippines, Egypt, Kenya, Ghana, Sri Lanka, Nepal, etc. They all rely on remittances. The reason they rely on remittances is because their citizens that are now in diaspora working in other countries are sending money back home. Now, if a person or two sends money back home as foreign exchange, it's okay. But when tens and tens of thousands, hundreds of thousands of them send money back home, it mushrooms up to a lot of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exchange is badly needed in developing countries to counter what is called the current account deficit. You import stuff and you export stuff. But if you export less than what you import, you need dollars. You can't just print your currency and get dollars. You need to buy those dollars from somewhere. And how do you do that? Well, you need to export more and do something else or borrow. The best ways to make up for that deficit is when remittances come in because they bring foreign exchange into the country and the예, 여기까지만 일단 봐도 중요한 부분은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송금이 왜 개발도상 국가에서 중요하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장,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집트, 케냐, 가나, 스리랑카, 네팔, 그들 모두 그 나라 자체가 국제송금에 의지를 하고 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해외에 나온 그 외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인데, 이게 한두 명이면 별로 안 듣겠지만은, 그 숫자가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되게 된다면 그 액수는 정말 커진다. 그 사람들이 돈을 송금하게 되면 들어오는 외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외환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된다. 각 국가들은 수입 및 수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입을 하는 양이 수출하는 양보다 많게 돼버리면은 이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다. 더 많은 달러를 어떻게 얻느냐. 이제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수출을 하면서 얻거나 혹은 빌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방법이라면 바로 외화들을 그 나라로 들여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앞서서 말한 개발도상 국가들은 국제송금에 크게 의지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성장에 이 국제송금은 핵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겠지만은 국제송금에 이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리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잠깐 공유를 해봤었고요. XRP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제송금이 굉장히 더 빠르고 싸고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환전하는 문제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나라들을 이제 잠시 둘러보면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죠. 개발도상 국가들이. 그리고 이제 리플사는 거기에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 잠깐 보여드릴 이 문서는 NTT 데이터라는 곳에서 만들어낸 그런 PDF인데 2018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NTT 데이터라는 곳은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이고요. 회사인데 블록체인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라든지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것,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있고 매니징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낸 PDF에 이제 역시 아니나 다를까 리플사가 언급이 되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더스트리는 뱅킹, 산업은 은행 쪽이고 이제 영국에 있는 글로벌 리테일 뱅크들을 상대로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사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장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이 가격도 더 투명하다,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함으로써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옵션 중에 하나가 엑스커런트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PDF를 다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설팅 회사에서 엑스커런트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엑스커런트를 쓴다고 해서 저희가 실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없습니다. 엑스커런트는 언제나 엑스래핏과 엑스비아와 연동이 되고 멀티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제 투자자로서 약간 섭섭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제 생각엔 좀 말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XRP 커뮤니티에서 활동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항상 그 볼륨이라든지 그런 걸 체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XRP 이코시스템, 즉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지 지금 XRP 개인 투자자들을 내일 당장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리플사가 개인 투자자들을 무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이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목표는 그들의 사업을 계획대로 완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XRP 투자자이고 이제 리플사에 대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 로드맵에는 XRP 가격 상승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역시 언제나 결론은 지금 인내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말인데도 토마토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광고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의 도움으로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